여러분 안녕. 오늘 뭐 먹으러 가지? 오늘도 모바일이야. 그냥 출근 전에 우리끼리 밥 먹고 출근하려고.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파스타를 먹으러 갈지 뭐를 먹으러 갈지. 시아는 쉬러 갔어요. 깜짝이야. 오셨어요 누나? 안 믿겨.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 스타일. 맞아요. 오늘 화장 이쁘네. 맞아. 오늘 너무 대충했어 오늘. 신경 좀 쓴 것 같은데? 아니야 대충했어. 어제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가? 아. 머리 귀엽지 냉랭이. 머리 잘랐나? 어. 냉랭이 오늘 머리 이뻐요. 뭐 그렇지 뭐 맨날 근데, 이상하다 그러지. 아니 근데 요즘 그런 머리가 유행인가 봐. 근데 가운데가 저기 5대5로 해놔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다 왔어요. 여기 파스타집 있어? 이거야. 어디? 포지타노. 주택 개조해서 만든 건데. 포지타노. 어머 클래식 뒤집어져. 어머. 다락방도 있는데 여기. 엄마. 그래 너였구나. 제 남자친구예요. 그래.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못 벌어. 내가 너무 선물 같은가? 다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집어. 샐러드. 발사믹 향이 확 나네. 샐러드. 아우 맛있다. 이거 치즈랑 같이 먹는 거야. 치즈가 있어요? 밑에. 치즈와 샐러드를 발사믹소스한테 찍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언니 먹는 거 가까이서 보여주지 마. 너무 맛있게 먹어.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맛있게 먹어. 예스. 어머 가까운 거 이상해. 냉랭이 좀 보여줄까? 오 뭐야 나 머리 왜 이래? 엄마 내려자 속 하였던 것 같다고. 너무 약간 5대5인데? 진짜로? 박세로이네. 어머 박세로이 뭐지 아니야 누나? 혼자 먹을까? 맛있겠다. 피자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 다 바로 나와요? 한 3분 내로 나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찍어도 돼? 그럼. 이게 무슨 피자야? 고구마 피자예요. 아 고구마. 고구마 피자예요. 씬으로 돼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먹으면 안 돼. 다 나오면 이거 한번 쫙 먹어볼까?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름이 뭐야? 고구마 피자. 그리고 이거는 크림 페투치네 면. 페투치네? 그리고 크림 리조또. 크림 리조또? 매콤 크림 리조또. 매콤 크림 리조또. 그리고 이거 오븐. 감사합니다. 맛있다. 매콤해 맛있다. 일로 와봐. 대박. 감사합니다. 맛있다. 나 리조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다 이거. 쫓장았지. 리조또 맛있는데? 응 맛있어. 근데 리조또 자체를 원래 안 좋아해. 왜? 이거 쌀에 막 약간 아베. 누나 필라프는 좋아하세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필라프랑 리조또랑 뭐가 다른 거야? 나 진짜 형이 언니한테 질려. 맨날 다 싫어한대. 알지? 다 싫어한다 그러지. 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맛있잖아? 그럼 이제 며칠 뒤에 그래. 얘 꽃잔 적대 우리 먹었던 거 뭐지? 그거 좀 시켜봐. 네, 저희는 며칠 또 일어나서 저희 자료를 이동하겠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근데 특이한가? 괜찮구만. 왜 맨날 나 내 머리 가지고 뭐라 그러지? 선샤인 해피 뜨거워 뜨거워 랄랄랄랄랄랄랄라 가려 나 안 해주는 거야? 했죠? 띵뽕파랑 쇼 아다라뽕 이얼랑땅 쌍뽕 안녕하세요. 뭐 야광이 이게 이쁘다 화면이 그치? 약간 감성 있네.
여러분 저와 또 이영애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니 피곤해요? 살짝 뭐 피곤이 누적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또 일하다 보면 또 한 잔 먹다 보면 이제 약간 또 텐션이 또 오르니까 먹어라 먹어라. 꽃자 피부 좋아. 근데 여기 가게 애들 다 자체가 다 피부 좋아. 저것들은 아주 씨발 참 뒤에만 타면 아주 쪽쪽 뽑아. 뭐 아니 집에서 해. 왜 밖에 나서 뽀뽀질이야. 어? 언니 질투 나게. 언니도 오늘 할 거잖아. 누구랑? 보범이 친구랑. 아유. 양치해. 입안에 양념을 좀 빼겠어요. 맞아요. 출근 전에 저희 밥 먹고 카페 가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정이님도 생일이 가면서 뭐 먹으러 가는 게 커피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먹겠지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언니 설기 작살. 언니 설기 작살이다 언니. 난 꽃다발은 딱 한 2분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받고 입은 좋잖아. 그럼 그걸 뽑아서 꽃병에 넣을 때도 기분이 좋아. 꽃병이 없는데? 사면 되지. 집에 우리 꽃병이 너무 많아 자기. 그럼 그래. 집에 꽃병 많아? 어. 나 하나 줘. 그냥 자고 싶은. 알았어. 안나 줘라. 안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엄마 천생 여자네요. 그럼. 아우 쟤 그 보여지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아우 저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야 나 플라워 디자인 거야. 나 꽃꽂이 전공이었다고. 벼농사겠지 인연아. 모내기야 인연아. 농고 나왔겠지 인연. 나 거기서 플라워 디자인과에 언니. 그건 모내기. 아니야. 내가 꽃꽂이랑 드라이플라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말하는 거 그냥 80%를 걸러 들으면 돼요. 저 꽃꽂이 좋아해요. 그냥 꽂아 놓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꽂지 말아 여자가.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기가 커피숍이? 네, 어머 예스. 어머 커피숍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카페인 줄 몰랐네. 카페 아는 거지? 누나가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 좋아. 언니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 뭐? 이 카페 내 거야. 이거? 어. 내가 너한테 인수했잖아. 매일 뺐잖아 너한테. 이거 내 거야. 엄 반려견 가져올 수 있네. 안 반려견 가져올 수 있다가 뭐야 언니. 가져올 수 있다고 봐봐. 가져올 수 있다. 어머. 바람 솔솔 너무. 어머 좋다. 어머 저 강아지 있다 언니 가보자. 일로 와. 어머나. 일로 와 나. 일로 와. 아구 예뻐. 머리 기네. 우리 거지존이네. 거지존 머리 길이가. 땅땅땅땅땅땅땅땅 삐뽀빠랑쌩. 아우 안녕하세요. 즐겨라 즐겨라 화면을 즐겨라. 돌림 돌림 돌림. 카메라 쓸 줄 아는 여자. 이쁘다 카페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업무. 어머 나 이렇게 쓰니까 약간 내가 사장 같다 그치. 네 저희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힘들게 자수성가 하면서 이렇게 카페 하나 차렸거든요 여러분. 저기야? 어?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제주도 느낌이야. 나야? 나무 부러져. 내가 언니 키 150처럼 찍어줄게. 바람 나무 흔들리는 소리. 문 밖에 뒷두람이 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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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우 언니가 피는 바람 냉랭이랑. 뭐
아니 냉냉이랑 아까 뽀뽀했잖아. 뽀뽀하면서 손을 나한테 주고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지켜보는 안나. 나 얘기할 건데. 안나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할 거야? 꽃다야 따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꽃다한테. 아니 사실 냉냉이가 너랑 뽀뽀하면서 뒤로 형이 언니한테 시작 부렸다고.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얘기한다 안 한다도 사실 고민이야 사실. 그치? 난 할 맛은 어때? 산미가 강하네. 언니는 할 거야?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누나 안 할 거 같아. 형이 언니 안 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뉘앙스는 주겠지. 야, 아니 이거 지갑이야? 너무 많이 나가잖아. 이거 타전에 선물 받은 거야. 색깔 이쁘죠? 무슨 얘기라고 표현해야 되니? 이걸 뭐라 그래야지? 꽃링이 되게 안녕하세요. 요걸 뭐라 그러지 이거는? 캐비어. 아니 캐비어 색깔. 안녕하세요. 소라색? 소라색은 아니고 이건 시아가 잘하는데. 영롱함 영롱함. 난 못하겠다 그거. 시아가 잘하지. 저의 지갑입니다. 샤넬 샤넬 에메랄드색. 맞아요. 요거는 옐로우색. 지갑이 얼마인지 볼게요. 보라드 디올. 안난 지갑 6,000원이네요 6,000원. 나는 근데 좀 오래된 지갑이야. 지갑 이쁘죠? 루이비통 가방 하나 바꿔줘야겠다 야 형님 생일날. 아빠 다치셨어. 가방 하나 바꿔줘라. 안돼 얜 가방 바꿔주면 안돼. 왜? 진짜 나보다 더 관리 못해. 절대 나 이거 진짜 2년 동안에는 이게 2년 쓴 거야? 근데 다 썼잖아. 너 살래 이거 두 개 이렇게? 너무 낡았다. 이렇게 두 개 살래? 200. 핸드크림 좀 발라. 어머 근데 고야드는 사실 이게 망가지니까 그치? 다니가 망가지니까. 근데 고야드가 난 좋아. 고야드가 이쁘긴 하지. 그리고 유행을 안 타는 디자인. 나는 남자 가방에서 이런 거 못 박치잖아. 이런 화장품 자국 있지. 어떤 씨발한테 가방을 빌려줘가지고 이 화장품을 쳐묻게 했나. 뭐래? 그럼 이 가방을 전 여친도 썼다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보면은 막 뚜껑이 막 버려 버려. 형이 빌려준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열받아. 그러네.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인정한다. 저때 얘 프라다 미니백 있거든. 거기에 씨 파운데이션을 립이랑 다 쳐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씨발은 헤어지면서 이 가방 왜 안 가져갔대? 그러니까 자기 거를. 뭔 소리야? 내 거 아닌데 그거? 버렸나? 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지? 버렸어? 다리가 버리지 않았어? 몰라. 프라다 버렸나? 버렸을 거 자기가? 프라다도 버리는 거야. 프라다도 버리는 거야. 라반 간만에 너무 좋다. 그쵸? 은인이다 테라로스다. 로샤로샤. 립. 로샤는. 뭘 내 거야? 나는 그 가방을 드는 적이 없는데. 나는 절대 남자친구. 아, 이거 그거다, 그거, 그거. 도장, 인주. 진짜로. 인주야, 인주. 감별 들어간다. 자기 처음에 만났을 때 없었잖아, 이거. 찾아낸다, 뽑아낸다. 아이라인. 볼펜. 이거 볼펜이잖아, 그치? 아니야, 볼펜 아니야. 맞지? 아니야. 와, 누나 제가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가방에 와서 볼펜을 두고 다녔거든요? 뜯어져가지고. 맞아. 다 이렇게 맞아, 넣어가지고, 맞아. 와, 정 떨어져가지고. 찾아내. 인주, 인주. 내가 언니, 내가 촉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예, 인중인 줄 알았는데 맞았는데 복숭아 냄새라고 말해. 내가 촉이, 내가 진짜 촉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처음에 냉냉이 만났을 때 냉냉이네 집에 가니까 여자친구 물건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가지고 씨발 이거 뭐냐면서 다 버리라면서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냉냉이 어머님이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워줬어. 치워줬는데 이제 냉냉이 출근시키고 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어느 서랍에서 여자친구 물건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눈을 탁 뜨자마자 어머 거길 한번 뒤져봐야겠다 그러고 싹 다 뒤졌는데 거기서 진짜 나온 거야. 어머나. 근데 딱 내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꿨는데 서랍장 안에 검정색 가방 안에 여자친구 물건들이 많은 거야. 그래 눈을 딱 뜨고 그 서랍을 열었는데 진짜 그 가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은 가방만 이렇게 열어보고 말잖아. 근데 옆에 주머니부터 내가 싹 따지니까 다 나오는 거야. 누나 근데 진짜 초반에는 진짜 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초반에 지금은 안 싸우잖아요 아예 거의. 초반에는
뭐만 하면 나 개난리. 얘도 깜짝 놀랐어. 무섭다. 그래서 갔잖아 그때 점심 있다 먹고. 어? 얘 출근했을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버스 타고 부산으로. 어. 아. 저는 근데 진짜 몰랐으니까 그때는 억울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했죠. 근데 알지? 오형들이 변덕이 엄청 심하잖아. 맞아, 버스 타고 가는데 딱 가라앉고 금방 돌아가죠. 버스 타고 가는데 한 버스 출발한 지 5분 됐나?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내려달라고 할까? 어떡하지? 맞아 맞아. 내려달라고 할까? 근데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이 꺼진 거야. 어쩌저쩌해서 부산은 도착했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저기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안 빌려주려고 그런 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아.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제발 한 동안 빌려주세요. 전화 받아가지고 그것도 민폐다. 이냐 남는 야 택시 아저씨가 잡아 울고 와. 그것도 택시기사 번호로 한 10분 동안 했어. 뭐라고? 10분 동안 했어. 아저씨 계속 물어봐. 돈 나가는 거 아니지? 그런 적도 있어.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 뜻대로 얘가 안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얘랑 한 번은 통화하다가 뭐 야한 동영상 얘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자기야 그냥 이제 흘러가는 말로 자기야 오늘 야동이나 보고 내 생각해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전화 왜 끊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동 보러 간다. 너 X새끼야 너 지금 미쳤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보라. 네가 보라면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이 X새끼야. 얘 헤어져 연락하지 마. 미친년이었네. 진짜 미친 초반에는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만날 수 없겠다. 지금은 진짜 아예 그러니까,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얘 누가 아픈 얘기만 들어도 야. 그리고 언니 내가 촉이 얼마나 좋냐면 얘가 집에서 막 이제 얘 출근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딱 어떤 박스가 나왔어. 근데 박스가 나왔는데 이 박스가 딱 이제 뭐 그런 액세서리 파는 데 같은 건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지.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근데 명품 구매 대행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촉이 얘 건 아닌 것 같고 전 여자친구 선물을 사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차에서 떠봤지. 자기 옛날에 여자친구 목걸이 사줬었지? 그랬더니 어 아니 그러는 거야. 어머 사줬었잖아. 그랬더니 안 사줬대. 어 아니야 거기 집에 있는 박스 그거 보니까 목걸이라고 적혀있던데 여자친구 목걸이 사줬지? 그랬더니 사줬다는 거야. 야 그럼 그거를 왜 사실대로 얘기하니? 끝까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야지? 어? 근데 목걸인 것도 적혀있지도 않는데 내가 맞췄잖아. 어. 이름까지 맞췄어. 에르메스 그거 말하는 거잖아. 내가 거기 들어갔잖아. 어 무섭다.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랬지. 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야. 뭐.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그 완전 2013년도 2012년도 게시글 역대급이 있었잖아. 얘가 내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막 안 해. 왜냐면 페이스북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나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하지? 그래가지고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그랬더니 막 태그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했다? 근데 페이스북 친구하면 이제 이전 게시글들이 뜨잖아. 내가 확 밑으로 내렸어. 미친듯이 저 있는 척 미친듯이 막 밑으로 미친. 내리니까 여자가 한 60명이나 바뀌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딱 내리는 순간 어머 아차 싶은 거야. 바로 올렸지. 느낌이 이상해. 얜 친구가 아닌 느낌이야.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보냈지. 너 얘 전 여자친구지?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전 여자친구 맞잖아.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그 60명 사이에서 내가 그 전 여자친구 어떻게 뭘 사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 이 촉이라는 게 그냥 내릴 때는 어 친구구나 친구구나 그랬는데 딱 멈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무섭다. 누나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때 부산 가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도 얘가 화가 나가지고 막 풀어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욕하다가 너 앞으로 이런 일 절대 만들지 마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또 욕을 해요. 그러더니 나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조심히 와 자기 이러면서 또 끊어요. 근데 뻥안치고 한 5분 뒤 또 전화해서 넌 진짜 이거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또 욕을 해요. 달리는 고속도로 해서 있는데 그러다가 또 미쳤어.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자기 이러고 또 욕하고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근데 너는 나한테 사과하는 게 왜 태도가 그래? 오, 운전을 고속도로 거 아니면 전화하면 안 되지. 고속도로 아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이야.
저 치면 어머 이제 저희도 가야겠어요. 여러분 네. 7시 20분이야 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언제도 안 마셨어? 누가 안 마실 것 같아? 제 거요. 저희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빨리 가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